새해가 밝은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름기는 아직 안 가셔지고 있습니다. 네, 버즈유TV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두 번째 히터죠. 이게 SG가 이렇게 얇잖아요. 네. 근데 왜 기름이 안 빠질까? 왜 해가 갈수록 더이 모양일까? 왜 그러죠? 야, 이거 진짜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얇은 바디를 가지고 이런 느낌의 기름기를 또 표현을 해낼 수가 있는가? 그럴까? 네, 신기하다. 네. 이 사람들이 무슨 아유. 그렇습니다. 깁슨 커스텀샵 2017 SG 커스텀인데요. 306만 8천원. 엄청 비싼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어들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306만 8천원이면 이게 지금 거의 그 페인티드 오버에 비하면 거의 반값이란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싸게 느껴지지만 전혀 싸지 않고요. 네, 그리고 기름기가 전작들에 비해서 조금 빠지긴 했는데 전혀, 뭐, 네, 기름기가 적지 예, 않습니다. 뭐, 귀로 잘못 알아들을 거 정도밖에 안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기름 지금 튀기다가 예. 꺼낸 다음에 그냥 이 정도 턴 것뿐이에요. 예, 네, 그냥, 예. 거의 뭐 저기 이렇게 나오자마자면 이건 그냥 한두 한번 턴, 턴 턴, 턴 거. 거, 네, 어차피 기름에 튀긴 건 마찬가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306만 8천원, 101.5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 34kg, 12플랫 뒤틀은 아, 34kg. 무게 34kg. 나뭐 되게 자연스럽게 뇌를 거치자고 얘기했어. 두께 34mm. 무게 아직 안 됐잖아. 무게 34kg. 34kg, 예. 근데 이게 전혀 뭔가 예. 뇌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거르지 않고 나갔네요. 네. TV 플랫 뒤틀어 77mm. 이거 널찍하죠? 네. 바디 목재가 솔리드 마호가니, 넥 역시 원피스 마호가니, 슬림 C 쉐입 넥에 지판 목재 리치라이트입니다. 리치라이트. 네. 원래 가장 이 SG를 대표하는 그 스펙이 마마로였잖아요. 이제 로즈드가 없다 보니까 마마리. 마마리, 네, 리치라이트요. 리치라이트. 네, 그로버 키드니 튜너고요. 너트 너비가 42.9mm. 너트 재질은 코리안 너트네, 코리안.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629mm. 네, 깁슨의 똑같죠? 24.75인치 스케일 가지고 있고요. 490R 오. 498T 역시 뭐 똑같죠. 네, 투볼륨 투톤 튜너매틱 스탑파트 헬피스에 니트로 셀룰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무게 한번 재볼게요. 준수하다 이거. 네, 선생님부터. 무게를 써놔야죠. 네, 저도. 뭘 들어봐. 에이, 들어봐야죠. 일단 좀 가벼운데 가볍기는 이게 한데. 또 기타가 커갖고 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또 그렇다고 아, 막 그렇게 가볍지가 네, 않아. 또 아, 요새 0점을 흐리는 기어들이 너무 많아서. 많아요. 너무 가볍거나 너무 무거워갖고 네, 무게 몇대 몇? 1, 2, 3, 6. 이게 좀 0점이 아, 틀어졌는데. 전혀 자신이 없는데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요. 오, 예. 2, 3. 에? 3, 3. 동점이야. 2, 4. 그렇구나. 12배수를 12의 배수 12, 2, 4, 3, 6. 야, 뭐 이런 동점이 있어도 기가 막히다. 와, 어때?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동점이 12, 2, 2, 4, 4, 3, 3, 6. 6. 예. 야, 동점입니다. 3.24. 3.24. 그 가벼운 거군요, 그러니까. 네, 가볍긴 가볍죠. 네. 가볍군요. 이렇게 동점 나오는 게 벌써 두 네, 번째인데. 뭐 이렇게 한참 멀리 예. 갔는데 동점인 경우가 몇번 있었죠. 네. 어디가 기름이 빠졌을까요? 아니, 저 바디 두께에서 어떻게 저런 사운드가 나오냐고. 저는 SG 유저였긴 했지만 참 불가사의예요, 진짜. 아, 너무 많아. 미들 로우가 너무 많아. 아우, 깜짝깜짝. 마샬? 아, 유독 많은 것 같은데, 기름이? 이거 오렌지 앰프에다 꽂으면 베이스 대신 써도 되겠네요. 막 저거 그거 개인이 막 먹어요. 아, 네, 진짜 개인이 먹었어 네. 지금 방금. 팬더 클린 팬더 개인이고요. 시원하네요. 시원하다.
개인 부스터 먹은 느낌이죠. 딱. 작년에 또 말에 말콤 영 선생이 죽어갖고 그렇죠. AC/DC는 이제 안 하는 거겠죠. 예. 네. 그래서 AC/DC 노래를 뭘 칠라 그래도 좀 슬프네요. 어우. 와우. 이거네요. 이거 다... 같은 리프를 쳐도 이게 진짜 교영 씨랑 선생님이랑 손맛이 진짜 완전 극과 극으로 다른데. 아, 그렇습니까? 네. 교영 씨가 치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ACDC를 대문자로 이렇게 빤듯하게 써놓은 느낌. 선생님이 이거 치시면은 ACDC 막 이렇게 해놓은 느낌. 아, 네. 아, 진짜 손맛이 참 이렇게 달라. 신기해.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잘 어울리네요. 근데 이 사운드에. 바로 반주에 묻혀서. 아니 반주 뚫고 나오는 톤은 왜 이렇게 좋아요 또? 이게 잘 만들었나 봐요 기타가. 아, 엄청나네요. 야, 그 돌아가신 분들 참 안 됐네. 이것도 못 쳐보고 돌아가셨잖아. 좋은 거 많이 쳐보셨겠죠. 아,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SG 상급 기름. 네. 상급 기름. 네. 상급. 네, 네. 상급. 네. 상급 기타. 상급 기름. 네. SG 커스텀. 아, 사운드 엄청나네요. 야, 기름이다 진짜. 아, 야. 기타 기름으로 쳐야 되나 봐요. 아, 네. 아니 뭐랄까, 아 기름이 별로 없어야 될 것 같은 스펙인데 왜 이런 거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코어 사운드는 제일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그 반주 뚫고 나오는데 네, 너무 멋있게.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SG가 애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막 클린톤 치거나 아니면 편곡하거나 막 이럴 때 진짜 다양성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네. 어떤 하나에 딱 톤에서 와 이거다 딱 하는 그 한 방이 있어요 SG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SG에 대한 그 매력이 아직까지도 통하나 봅니다. 아, 네, 뭐 선생님부터 한 주평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디가 있는 저 이렇게 두툼한 레스폴에는 분명히 기름이 많겠죠. 그 살에 기름이 많잖아요. 네. 그 곡이죠.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기름은 살에, 액기스는 뼈에. 알겠습니다. 네. 뼈떡같이 생겨갖고 액기스만 나오네. 네. 이게 딱 저기 크기가 두께가 반인데도 반이네. 이런 사운드가 나는 게 저는 하프 마요도 마요네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사실 하프 마요를 먹으면서 한 번도 이게 기름이 들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마요네즈니까. 이름만 하프 마요예요. 네, 이름만 하프 마요. 기름이 안 들어가면 마요네즈 생일이 안 돼요. 그렇죠. 하프 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한급 기름 같이 보셨고요. 점수 드릴게요. 계란을 반만 넣었는 게 아닌가? 하트마요가? 기름의 문제가 아니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내가 쳤던 애들 중에 제일 좋아해. 와, 이건 딘데 진짜. 오히려 306만 원이라는 가격이. 아, 이거 모르겠다.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나 SD 진짜 되게 싫어하는데 되게 아니, 좋아해. 아니, 이 정도는 찍어줘야지, 이 SD. 아, 진짜 모르겠어. 장급인데. 네. 소스 선생님, 8.5, 9.5. 아, 이게 뭐랄까. 진짜 조금만 더 친절하고, 클린턴이나 이런 데서 활용도가 높으면 9.0 드릴 텐데. 클린턴은 못 쓰겠네요. 이걸, 이거 어떻게 써, 이걸. 볼륨을 좀 줄여갖고. 안 들리고 기름만 나와. 예, 아, 맞아요. 안 들리고 기름만 나와. 파형은 이런데 들리진 않아. 예, 그거 있죠. 예,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진짜 되게 뭐랄까 엄청 보람없는 그런 거. 예. 싱거운데 맵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들리는데 기름만 나와. 예. 뭔지 알죠? 네. 아, 이건 이상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을 또 SG에 잊고 있던 매력을 또 오랜만에 찾았습니다. 깁슨을 우리가 확실히 오랜만에 하긴 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앞으로 또 계속 또 나올 건데 이게 또 2018 뭐 스탠다드도 있고 뭐 트레디셔널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또 사운드가 어떨지 또 기대가 아, 되면서 또, 기대가 되네. 또 걱정도 되면서 네. 그러네요. 깁슨이 참 진짜 이 커스텀샵에 정말 좋은 기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가장 뻘짓을 많이 하는 브랜드이기도 네.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올해도 걱정 반 기대 반 네, 그렇게 깁슨 팬 여러분들을 항상 굉장히 만족시켰다가 또 엄청나게 실망시켰다가 극과 극을 오가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한번 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다음에 더 즐거운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신년에 어울리는 셋업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아직까지 이게 1월 2일일 텐데 네. 작심 3일도 아직 되지 않은 시기잖아요. 네, 여러분들 새해 계획 세우셨던 거 다 이루시고 올 한 해 건강하고 행복한 1년 보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작심을 1월 1일 날 하지 마시고 한 6월 1일 날 하세요. 6개월 먹고 들어가잖아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올해 뭐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다 성취하시고. 알겠습니다. 네, 황금개띠 무술년 다들 즐겁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